안녕하세요. 홍천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태안사 절을 들렸습니다. 태안사 절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. 경치가 나무도 멋있고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걸을 수 있는 산책길도 있고 참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. 가을에 단풍들 때 오면은 더욱 아름다울 것 같아요. 지금은 엄청 시원하고 산속길입니다. 완전히 나무들이 멋있습니다. 아줌마가 좀 몰라. 우측으로는 계곡이 쭉 있으면서 그냥 걸어가는 이렇게 산책길이 돼 있어요. 나무들이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.
태안사 절 안쪽으로 큰 연못이 있는데요. 잉어도 있고 막 그러네요. 근데 연꽃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펴 있네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못이 연꽃 종류로 또 수생식물 막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예쁩니다. 수생식물이 제가 처음 본 수생식물인데요. 좀 이파리가 좀 세모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. 이것도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네요.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번식이 돼 있는데요. 수생식물이 이파리가 굉장히 개성있고 예쁩니다. 연잎이 너무 예뻐요. 연밥도 있고 연잎도 있고 연꽃도 있고 이렇게 연을 길러보고 싶은데 참 여기는 참 예쁘네요. 잘 길러져 있네요. 여기 연꽃 좀 봐봐요. 너무 예쁘죠?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연꽃이. 여기는 사리탑교라고 절 안쪽으로 이렇게 3층탑이 있는데요. 이 다리를 너무 멋있게 잘 해놨어요. 연못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서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요. 이렇게 3층탑하고 연결을 해놨는데 멋있습니다. 이곳은 마음이 쉬는 곳이라고 카페입니다. 절 안에 페트니아를 이렇게 예쁘게 진열을 해놨는데 아름답습니다. 웅장하고 아주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절이 큽니다. 이거 두 개 샀습니다.
그러셨어요. 백일홍 꽃이 너무나 예쁩니다. 오, 향도 있네요. 굉장히 아름답네요. 와, 엄청 오래된 거겠죠? 뭐가 봐요? 뭐가 탐스럽게. 대한사 올라와가지고요,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보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. 와서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잘 구경하고 또 안내문도 읽어보고 그렇게 잘 공부하고 갑니다.
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